안녕하세요. 김대환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OBS를 이용해 줌에 연결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OBS에서 줌으로 화면을 보내고 또 그 줌 화면을 유튜브로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어려우시죠? 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 방법을 통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오프라인의 느낌을 보다 많이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 구축하시느라 비디오 캡처보드 등과 같은 장비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결제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OBS에서 줌으로 화면을 보내는 내용 중 핵심은 가상 카메라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OBS 우측 아래 제어 항목을 보면 가상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대부분 활성화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버튼을 이해하고 계시고요. 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줌 화면을 여시고 비디오를 선택하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줌에 보여질 캠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OBS 가상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을 해보시면 화면이 바로 나오지 않고 OBS 로고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OBS로 넘어가서 아까 알려드린 가상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OBS에서 설정한 화면대로 줌에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줌에서 OBS 가상 카메라가 작동되는 걸 확인하셨으니 일단 줌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배 중계를 위한 화면 구성을 OBS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화면이 몇 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를 중심으로 한 화면, 예배에 참여한 회중을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예배드리는 전경을 보여주는 화면,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는 화면, 이렇게 총 4개의 화면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성이 보통 교회에서 예배드리실 때 활용하시는 일반적인 구성이어서 이렇게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총 3대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 설교자를 중심으로 한 화면은 제 맥북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FaceTime HD 카메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중을 보여주는 카메라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아이폰 6S를 이용해서 연결할 예정이고요. 예배드리는 전경을 보여주는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를 이용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파워포인트는 당연히 맥북에서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럼 이 모든 카메라, 사실은 스마트폰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BS 세팅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를 비출 FaceTime HD 카메라의 연결은 소스 목록에서 추가 버튼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그 버튼을 누르시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선택지 중에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장치 항목에서 여러분의 노트북 내장 캠을 선택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사전 설정에서 최대 화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결할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스마트폰을 OBS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앱이 하나 필요한데요. 맥 유저들은 에포캠이라고 하는 앱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IVCAM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에포캠을 다운받았고 스마트폰에서 실행시킨 후 앞선 과정과 동일하게 소스 목록, 추가 버튼, 비디오 캡처 장치 이렇게 선택하면 뜨는 그 창에서 이번에는 장치 항목에 에포캠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연결할 카메라는 회중들을 보여줄 아이폰 6S입니다. 똑같은 애플 스마트폰이니 아까와 같이 에포캠을 통해 OBS에 연결하면 되겠지 생각하실 텐데 nope. 제가 시도해보니 아쉽게도 에포캠은 OBS에 한 개의 스마트폰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앱은 OBS 카메라라는 앱입니다. 이것은 유료 앱인데요. 사용해보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개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앱은 유선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맥북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충전 문제도 해결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OBS의 연결 방법은 에포캠과는 다르게 복잡한 숫자와 알파벳으로 장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항목을 그냥 선택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할 화면은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소스 목록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나오는 선택지에서 윈도우 캡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디스플레이 캡처를 사용하시던데 저는 그걸 누르면 화면이 막 포개져서 나와서 활용을 못하겠고요. 그냥 윈도우 캡처를 이용을 했습니다. 윈도우 캡처를 선택하시면 소스 목록 바로 위에 제가 띄우고 싶은 윈도우를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선택하고 원하는 화면 크기에 맞춰 줄이거나 자르면 완료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상화 목사님의 영상 링크를 아래에 올려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하고 나면 처음에 말씀드린 가상 OBS 카메라 시작 버튼을 이용해 줌의 화면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냥 보시기에는 OBS 화면이나 줌 화면이나 다를 게 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줌의 성도님들이 한 분씩 접속하시게 되면 화면이 달라집니다. 접속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들도 같이 줌 화면에 띄워지고요. 이를 통해 줌에 입장한 각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의 얼굴을 서로 볼 수 있으니 아쉬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럼 유튜브로 중계되는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OBS를 통해 예배를 운영하는 방법과 화면 디자인 샘플, 그리고 예배를 실행해본 뒤의 느낌과 온라인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에 대한 고려사항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